자, 어. 야, 어. 야, 두루마! 어. 장난이다. 음식부터 파야, 음식부터 파야지. NS 하우예이님 별풍선 122개 올려. 인사부터 파야, 인사부터. 말해. 어, 반가워. 저리만 고맙다. 안녕하세요. 야, 살 더 빠졌어 너.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실화야 이거? 아니 진짜 이거? 아 너 이게 못 먹어? 아니요, 잘 먹어요. 나 바, 그림어. 보빠 좀 줘, 보빠. 어. 어. 아,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아, 안 해도 되겠다. 어, 야방 송출 안 해도 되겠다. 잘 지냈어? 네. 응. 고마워. 네. 방송하고 왔어? 네, 방송하고 왔어요. 응. 일단 밥부터 좀 퍼. 아, 네. 어, 밥부터 좀 푸자. 밥. 아, 손형님 고맙습니다. 아, 두림 효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줘서 고맙습니다. 효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손형, 손. 아, 윤우수님 고맙습니다. 아, 저 유누스, 어, 유누스라고 읽는 거지? 아, 고맙습니다. 어, 언능 퍼. 네. 이제, 생축. 아, 생축 고맙습니다. 어. 일단,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어. 너는 뭐 좋아해, 좀 약간? 그, 음식 스타일? 해산물? 해산물 쪽이 여기, 해산물이 여기고? 이건 뭐예요? 이건 양배추. 양배추랑 양배추. 내가 보조배들, 잠깐 여기 좀 여기 있어 볼래? 나 보조배들이 애들 다 나갔나봐. 보조배들 잠깐만. 안녕하세요. 오시면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양배추? 먹기 싫으면 안 먹는데. 아니요. 품으면 돼 이제. 되나? 되네. 왜 이렇게 살 빠졌어?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안 입고 있다가 이런 옷을 입고 와서 그런 거야. 아, 피 아파? 아니요. 애치도 귀엽게. 애치. 애치하네. 아, 나도 살 좀 쪄야 되는데. 이렇게 뜯으면 돼요? 어. 뭐 이제 얘는 좀 약간 취향, 약간 좀 취향 독특하네. 천천히 뻗, 천천히. 나? 잘 지냈지. 와서 딱 먹어도 축하드려요. 아, 일단 푸고, 양꺼. 오늘 기아 방송도 아니고 둘 다 삐쩍 말라서 참. 뭐 아 그 삐쩍 말른 거는 네, 말랐다서 그만하세요 이제. 천천히 퍼. 많이 퍼. 많이 퍼. 나는 먹었어. 나도 많이 먹었지. 계속 들어오니까 빠뜨려. 그림 언니 소심해졌어. 키우 키우 귀여움. 가대 불판. 아니 불판 살짝 했어. 살짝. 버너 키면 안 된다고. 아 그래? 그래도 식으면 안 되는데.
다 팠어? 네. 아, 그게 끝이야? 네. 아, 일단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아, 얘기를? 그치? 같이 먹어줘라. 아, 너가 나 옆에서 같이 나 음료수 한잔 하고 하면 되지. 일단 두림이랑 또 얼마 만이지? 이제 3월 초에 보고 거의 한 달. 두림 하트 뿜뿜님 별풍선 리포트에 올렸습니다. 남순님 생일 축하드리고 두림 누나 떨지 마요. 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세 달? 아, 한 달. 한 달? 네. 아. 여기 살이 응?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왜 뭐 안 먹었어? 일부러 뺐어? 그러면 좀 하는 게 많아가지고 요즘 뭐뭐뭐해? 뭐뭐해? 공연 준비 때문에. 아 그 체육 대회? 아 맞다, 너 뭐 한다 했지.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느라고 체력을 조금 많이 쓰다 보니까는 최근에 뭐 방송 지금 잘하고 있잖아. 요즘에 별풍선도 많이 받고 막 방송 좀 잘하고 있지. 그쵸, 오빠가 두림 언니 뭐 사왔던데. 아, 무슨 뭘 내가 도와준 게 뭐 있어. 홍보 좀 해. 홍보 좀 홍보할 게 있지? 뭐 홍보할 거? 그거 거기 그거 반말하기로 해서. 반말 좀 해, 반말 좀. 답답해 죽겠어. 반말 좀 해, 이제. 반말. 놀랬으면 미안하다. 반말 좀 해, 반말 좀. 해봐. 그래. 뚜니야 해봐. 남순 오빠. 그래. 이제 이렇게 될 때 벽을 너무, 거리를 너무 존댓말 하면 너무 벽이 생겨. 잘 안 나, 말을. 강요하지 마. 강요는 해야 돼요. 네. 생일 축하드려요. NS 남두림님 별풍선 고맙습니다. 남두림님 고맙습니다. 나이다 물결표 앞으로 탄방이나 컨텐츠 할 때 고두림님 많이 챙겨주자. 아무튼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고두림. 두림이가 뭐 문자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방송은 반말이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편입니다. 두림 하트 효원님 별풍선 1011개 오우야스. 고맙습니다. 핫방 화이팅 337. 효호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효호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효호 형님 10111개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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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스타일이 많이 좀 변한 것 같아. 어떻게요? 응? 그들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약간 좀 좀 순둥순둥한 느낌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좀 약간 영화에서 보면 약간 약간 좀 세상의 도끼를 가진 여자? 약간 이런 느낌? 차도녀 이렇게 시크해. 약간 시크해. 그런 느낌으로 변했어. 옷을 이렇게 입어서 그런가 봐요. 오늘 오빠 생일이어가지고 이쁘게 입고 오려고. 약간 막 그런 느낌이. 차도녀 있죠? 그런 느낌 나 진짜. 나는 이제 뭐 남자들 약간 뭐 니들 다 내 손아귀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진짜? 파묵파트라는 느낌이야 진짜. 옷을 이렇게 입어서 그런가 봐요. 한 그래. 번도 이렇게 입고 온 적은 없지. 네, 없어가지고. 없지. 볼 때마다 어색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두림이 스타일이 약간 그래가지고. 사적으로 이렇게 좀 뭐 밥을 먹었다거나 역삼동 완고지 피해. 아 텐션 올리고 뭐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예. 와서 그냥 밥 한 끼 주고 편지 읽고 뭐하고 지내는지 근황 듣고 일단 아까 이번에 체육대회 와?
안 가? 네. 안 와 왜? 신청하라고 말 안 해가지고. 그냥 와도 되는 거야. 그 막 말로만 그 신청이지 신청서 받지 BJ도 오면 다 올 수 있지. 친구가 없어서. 가고는 싶은데 친구가 없는 거야? 우리머니 생파초대 첨이래요. 남순스 잘 챙겨주 33,333. 생일 네. 파티 초대? 네. 살면서? 네. 그래서 약간 좀 긴장했어요. 생일 파티 초대? 처음이야? 그래? 긴장하고 있나? 긴장하고 있나? 긴장할 거 없는데? 케이크라도 갖다 줘. 케이크. 아, 삼삼치게. 아, 삼삼치게. 유누스 형님 감사합니다. 삼삼치게 감사합니다. 케이크. 그래도 화이팅. 어. 케이크가 내가 줄게. 얘들 지금 잠깐 뭐 하러 가가지고. 이런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네요. 생일 파티 초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장 많이 했어요. 방송하고 와가지고 약간 힘이 없어 보여서 죄송해요. 돌잔치. 태어나서 생파가 왜 처음이야? 근데 왜 이렇게 막 누가 초대를 안 했어? 친구가 없어요. 근데 주인은 왜 다 아싸냐? 응. 많이 좀 먹어도 뭐 먹여주고 싶다. 네. 왜 아싸야? 둘이 배프해. 여자랑 남자랑 친구가 될 수 있어? 아니야. 어? 근데 여자 남자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응. 체육 때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은 친다끼리 배프. 체육 때 가고 싶으면 같이 가자. 체육 때요? 응. 근데 진짜 많은 모르는 사람 많으면. 너 작년에 체육 때 왔었잖아. 그때는. 그래도 친한 BJ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는데 응. 친한 BJ 누구? 그만두셨어요. 근데 누구지? 유리님이라고. 유리? 응. 몰라. 응. 모르겠어 누군지. 뭐라고요? 아, 나 같이 가는 멤버? 아니 같이 가. 아니 그거 알았어. 아니 그 말해본 거지. 유리님 난 누군지 몰라. 몇 살이지? 27 아니야? 저요? 응. 27이에요. 그러니까. 7. 7 동갑내기 몇 명이지? 몇 명이지? 설이랑 맞다. 너 설이랑 친하잖아. 근데 걔 자주 뵙거나 그러진 않아서. 근데 내가 배프 한 번씩 할 수는 있지. 다만. 맞아 수진 맞아 수진이가 꿀수진이 27인가? 그거 잘 모르겠네. 아 이거 그래 그거 걸로 하자. 아 저 오케이. 아니 일단 얘 뒤집다 진짜 이런 거 뭐야 이게. 계란한 판. 아니 케이크 선물한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은 계란 한 판을 줬어. 나이가 서른이라고 해 서른이라. 생긴 건 스무 살인데 열어? 그거는 좀 아니지.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불난다. 야야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야 가져가 가져. 야 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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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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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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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불러 날개랑 푸파. 아니야 굳이 하지 않을게요. 어.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어. 아 뭐 요즘 그 뭐야 방송 잘하고 있고 뭐 불 뭐 힘들고 뭐 그런 거 없지? 뭐 약간 뭐 불 뭐 뭐 그런 거 없지 힘들고 항상 샵 VIP님 어? 별풍선 듣기 오우야스 항상 샵 VIP 아 고맙습니다. 아 VIP님 고맙습니다. 아 맞다 인테리어 바꾼 거 진짜 잘했다. 오늘 밤도 불태워져. 아 감사합니다. 알로항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 인테리어 잘 바꿨어. 잘 바꿨어. 아 생일인데 생일 선물. 생일 어 맞 생일 선물 그래 그래. 근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서. 니네 생일날 다 너는 생일 언제야? 어? 너 나랑 생일 차이 얼마 안 나지? 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맞는데 20 맞지? 응? 너 나랑 생일 차이 얼마 안 나지? 많이 나요. 너 많이 난다고? 응. 너가 아직 안 왔어 생일이. 너가 7월 달인가? 10월. 10월 달. 내일 생일 맞아? 너 내일 생일이야? 아니요. 10월 28일. 아, 1028. 어. 그럼 나랑 얼마 차이 안 나는 사람 누구지? 항상 샵 VIP 님 별풍선 100개 오후야스. 아, VIP 님 감사합니다. 알로항. 감사합니다. 10월 28일? 아 맞아 10월 28일 내 친구랑 똑같은 생일이야. 내 베프랑. 그래가지고 두림이 그 종이백 봐봐 사쿠라야. 일단은 어, 생일 고만 게스트 왔는데 생일도 모르고 있고. 이거는 어머니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래도 오빠 놔두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거 하고 근데 취향에 맞으실지 몰라가지고. 어머니 생일 엄마 거? 네 원래 부모님이 놔주시는 거니까 오빠가 준비했다고 하셔도 되고. 이거 혹시 사이즈를 몰라서. 속옷이야? 아니요 아 옷 이게 뭐지? 골프웨어 근데 어. 그냥 편하게 그냥 어르신들은 스포츠웨어 입으시니까. 오, 그치 사이즈 안 맞으시면 이 택 안 떼고 매장 가서 바꾸셔도 되거든요. 와. 고마워 진짜. 네. 아 그리고 이거는 오빠 건데 항상 샵 VIP님 별풍선 100개 아, 오미아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오빠 건데요. 형 결혼 축하해. 결혼은 둘입니다.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아 그거는 모자인데 제가 이거를 소품으로 이제 어. 춤출 때 쓰려고 샀는데 제가 이제까지 쓴 모자 중에 제일 좋은 모자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틀린데 이거 그냥 어, 나 모자 처음 모자네? 네, 모자 꽤 무겁다? 평소에 쓰기 어. 평소에 쓰기 딱 좋은데? 어. 이거 떼도 되지? 네 떼도 써봐야 되겠다. 오. 커플은 아니고 그 제가 이제까지 모자 되게 찾기 어려웠는데 형 각이야. 되게 좋더라고요 이 모자가. 오. 바이브레이트? 바이브레이트. 난 모자 진짜 안 어울리네. 모자 내가 어 이렇게 푸 이렇게 푸 어. 편하게. 응. 나가실 때. 어. 나갈 때. 네. 오케이. 어. 오케이. 나는 근데 진짜 나는 검은 모자 좋아해. 아 진짜요? 어. 응. 검은 모자. 난 맨 하나 쓰고 다니는 건 난 계속 쓰거든. 계속. 와 고마워 진짜. 편지. 어. 딱 계속 딱 해놔야 되겠다. 어. 편지? 어. 보면 하나 틀까? 잠깐만. 입구에 두고 가세요. 아 뒤로 쓰자고? 어.
편지? 어. 와, 글씨 진짜 잘 쓴다, 너. 와, 나 이거 너가 읽어줘. 근데 너무 많어. 그 모자 나름 유명한 브랜드 모자야. 연예인들 쓰는 건. 길어도 돼. 두 장인데 빼곡해요, 빼곡해. 글씨 잘 써요. 아, 그래? 몰랐어. 아직 그냥 틀다 보니까. 어, 일단 읽어줄 수 있어? 네. 근데 지루하실 텐데 너무 길어서.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그 원래 그래, 원래 이렇게 해. 너무 길어서. 읽어줘. 아, 지금요? 어, 안 지루해. 근데 너무 긴데. 어, 괜찮아, 이제. 어, 읽어, 읽어. 다들 새벽 4시에 졸리실 텐데. 남순 오빠에게 오빠 안녕하세요 두림이에요. 이렇게 또 한 번 편지를 쓰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오늘처럼 오빠의 귀한 생일날 편지를 전해드릴 수 있어 기뻐요. 늘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의 거리에서 아주 먼 남일 수 있는 오빠와 저인데 제 삶의 페이지 중 가장 아름다운 20대라는 시간에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의 짐들과 뚫고 나가기 벅찬 큰 장벽에 20대가 슬프고 고단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 저에게 오빠께서 좋은 시선과 마음으로 긍휼하게 간절한 제 마음을 봐주시어 가장 혼란스럽고 외로운 아픈 제 인생의 시간에 초침을 새롭게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고맙다는 말 지겹고 진부할 수 있지만 나쁜 말도 서슴없이 하는 요즘 세상에 타인에게 어떤 말이든 쉽게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오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해요. 오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일과 직업은 없겠죠. 제가 3년 가까이 BJ를 하면서 BJ란 직업에서 아픔과 늘 라이브로 내가 비춰지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하고 그 치부가 타인으로 하여금 웃음을 주지만 이면의 시선에서는 어둠보다 차가운 평가가 되는 고단하고 두렵고 외롭고 지치지만 그것에 슬프게 익숙해져 버려 안주하고 오늘도 다시 그 자리에 앉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제가 지금 살아가는 제 직업 BJ의 내면적 또 다른 모습이라 생각해요. 오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혹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많은 말에 치이는 직업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오빠에게 감사하다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함이 의무가 돼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마움이라는 감정,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천사처럼 도와준 오빠에게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의무가 되지 않으려고 초심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두림이라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방송과 제 소중한 팬분들에게 감사함.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저를 처음 응원해주셨던 남순 오빠 팬분들과 좋은 팬분들을 모이게 꿋꿋이 방송을 진행한 남순 오빠의 내면적 순수함에 늘 감사 잃지 않는 초심을 지키는 변하지 않는 두림이가 될 수 있게. 수많은 말과 평가에 사는 오빠에게 두림이라는 사람은 오빠에게 고마워하는 여자 그리고 기억할 때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래요.
세상에 태어나 인정받고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빠는 원하는 어머니와 오빠를 이해해주는 좋은 친구분들, 그리고 오빠의 존재로 기뻐하며 울고 웃고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혹 많은 것들이 생각만큼 채워지지 않고 지켜나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나를 아껴주었던 또 아껴주고 있는 사람들의 지나간 시간의 온기를 잊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모든 일들에 평안한 마음으로 오빠가 행복하길 늘 기도해요. 30대는 인생관이 서는 나이라 이립이라는 말을 한대요. 이제까지 겪어온 많은 일들을 헤쳐나갔던 치열함으로 30세의 시작은 경험해온 방향성으로 좀 더 덜 아프면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윤용기와 10대, 20대의 한 모든 고생과 힘듦이 이제 30대에는 인생의 아픔을 굳은살로 담대히 이겨나가고 해왔던 경험들로 이제는 인생의 재미를 느끼는 귀한 30세의 시작이 되길. 화이팅!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와. 항상샵 VIP님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 오미아스. 아, 이것 때문에 고맙습니다. 와, 흥분이 고맙습니다. 뭐라도 좀 해봐 개족새야. 박수 박수 박수. 드림루야 회개합니다 누나. 그냥 나를 가져요. 남순이 편지 내용 반도 이해 못했다에 내 손모가지 건다. 아, 나 담배 한 잔 피워볼게. 아, 너무 길어가지고 죄송해요. 새벽 4시 50분에 아 너무 오랜 시간 잡아가지고 죄송해요. 너 알아들었냐? 어떡하지? 제가 방송 너무 텐션 다운되게 해가지고 어떡하지? 솔직히 남순이 어때요? 남순님 항상 감사하죠. 아니 아, 누나 잘했어요. 아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 드림루야 유유유유유유유유유. 아 우리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남순이 아까 드림이 여자로 본다고 했잖아. 키읔키읔. 총자 작아요. 10개 선물도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생각할게 드림 누나.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너무 고맙다. 남순이 지금 울컥했나 봐. 편지에 썼던 것처럼 남순 오빠 팬분들도 이렇게 재미없고 낯도 많이 가리고. 드림님 혹시 이력서 대필 가능한가요? 그런 저를 이렇게 파티에 또 초대해 주시고 방송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4시 51분에 더 좀 흥나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남순이 잡아서 담배 하나 피러 갔다. 많이 졸렸을 거예요. 좀 길어서.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은 안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했다 진짜. 술 먹고 싶다 저. 새벽 감성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였어. 너무 좋았어. 고마워 고마워. 네. 고맙다.
두림이 최고. 향이야 미안한데 한 시간만 더 기다려줄래? 어 아니야. 아, 뭐 어떤 뭐 텐션을 올려서 뭘 해야 되지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그냥 들을 거 듣는 거지. 그냥 와서 그 밥 한 끼 하고 네 그겁니다. 네 와서 향이 편지 수정하자. 그 뭐야 나 뭐 나에게 남순이랑 네? 나에게 남순이랑 한마디로 남순 오빠랑 하미 하트 퍼렘님 별풍선 아, 119개 오미아스 생일 축하해 남순형 울지마 찌질해 보여 향이 오늘 안 와도 돼 남순 오빠랑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아 공통질문 얼른 공통질문해 그러면 아 공통질문 하지 그럼 공통질문 원래 다 공통질문에 오면 다 그거 소중한 사람 나는 고두림을 효녀 넌 진짜 효녀야 결혼 이런 여자랑 해야 돼. 현우, 효녀. 아 진짜 효녀야 얘는. 진짜 효녀야. 뭐, 어머니 아버지 진짜 이렇게 뵈면은 얘가 효녀고. 난. 답답. 나도 네 선 나도 뭐 어머니 아버지께 선물을 드려야지. 선물 드리고. 괜찮아요. 너는 고두림을 좋아한다. 이런 남순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썼던 것처럼 아까 썼죠 갑자기 어떤 날 어떤 순간에 화가 나더라도 그 순간의 감정을 조금만 더 하루 더 생각해보거나 한 번만 너는 더 고두림을 좋아한다 오늘은 지나가는데 그날을 아프지 않게 보냈으면 좋겠어서요 맞다 진짜 열받으면 그 흐늘풀 리얼님 별풍선 듣기 오우야스 남순아 생일 축하한다 흐늘풀 리얼 형님 고맙습니다 생일 진짜 현명 이게 진짜 맞는 말이야 내가 현명하지 못하고 내가 컨트롤이 안 돼서 내가 항상 불을 저질러지 명상하자 남순아 운명이 이끄는 대로 남순님 좀 더 좋은 단어도 있을 듯이요 이거 다른 BJ들한테 안 했거든? 약간 칭찬 무조건 칭찬하는 시간? 머리 쓰다듬으면서? 남순이는 오늘도 두림이한테 배우고 회개하고 감동받았다 제가 애새끼라 네 그 애새끼라서 그거 무조건 칭찬받는 시간?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머리 쓰다 뭐 사심은 아니야 뭐 내가 딴 데 쓰다 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머리 쓰다면서 칭찬은 30초 난 이 결혼 찬성이야 건물남이 백남승이 고맙습니다 NS 건물남 아, 하트님 별풍선 143개 오미아스 30초 동안? 30초? 어떻게 30초인지 알지? 눈 맞춘 거? 이거 치울까 이거? 아 칭찬하고 있으면 해도 없을 거 없어도 돼. 칭찬이요? 머리를 쓰다듬어야 돼요? 아니 안 쓰다듬어도 돼.
다 잘하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 편하게 먹고 조금 천천히 가도 인생은 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챙겨요. 오빠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항상 존경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남순이 형 인생은 한순간이야. 지금을 놓치면 끝이야. 아니 근데 나도 해야 되나?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선생님이고 넌 학생이야. 나는 남순이 심장 소리 여기까지 들려 두준두준 설리설리. 힘들지? 일일일 상렬. 오늘도 고생했고 매일 매일이 파도 같을 건데 항상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고 너가 다 진짜 힘이 들. 이성을 놓자 가자. 어아 잘해. 너 아까 꽃갈 벗겨주고도 머리 쓰다듬더라. 일종이냐? 향이 누나 지금 방송 나와서 드롭킥하면 될 것 같아. 힘들어도 어휴상 열아 내가 도와줄게. 편하지? 응? 고마워요. 하으 디귿디귿 또 으으으순. 고마워요. 억지 감독 니은 니은. 그게 아니라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서 고마워요. 아 오빠 생일인데 너무 축하드려요. 왜 울어 또? 아니요 너무 고마워요. 어휴 상렬아. 아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안 하죠. 이게 또 울려. 사심 그만. 어? 아니 안 어. 진심으로 사랑한다. 아이고 왜 이렇게 오빠 생일에 내가 그래. 어, 아니야 아니야. 드립님 울렸다고 상렬이가 상렬했네. 는 드립이고요. 오글오글. 이제 뒷방송 게스트분들 댁으로 돌아가세요. 또 그 뭐야 1일 10호. 여러분 뚜니가 여자를 울렸어요. 책임질. 이게 뭐 그 막 뭐 있으면 얘기하고 뭐. 아, 어, 네, 그, 어, 오빠 생일날 와가지고 제가 울고. 개인적으로 두림이가 정말 머리 좋은 폭스라고 느껴진다. 죄송해요. 그게 어, 이렇게 막 항상 도움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이제. 네 그런 얘기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듣는 건 처음이어서 또 많이 위안이 됐고요. 오빠한테 저도 항상 도움 받았던 것만큼 편지에 썼던 것처럼 항상 초심 잃지 않고 방송 좋은 방송 해나가고 또 오빠를 또 도와줄 수 있고 또 오빠 팬분들에게 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속고 향이 안약 따러 가 방송도 열심히 하는 드림이 될게요. 30살 생일 이게 너무 귀한 시작의 생일날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해. 아 축하해. 아 내가 네. 나 축하해. 아니 나 축하하고 고마워. 나 이거 진짜 엄마 이거 갖다 주고 나 모자 잘 남순이 방에도 이런 암혹한 분위기가 오는구나. 맨날 모자 이거 적었을 거야. 사이즈가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엄마? 네. 우리 엄마?
사이즈? 제가 뵙지를 않고 목소리만 듣고 한이 누나 누난 축하한다고 우열하면서 들어오자 많이 통통하실 걸 것 같진 않아서 100사이즈 했는데 우리 엄마 100사이즈 입어? 응. 100사이즈 입어 내가 나 맨 나 내 거 맨날 옷 엄마 가져가서 입으니까 아무튼 한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너 힘내고 너 힘내고 잘 되고 있잖아. 네, 그럼요. 조림이 유튜브 빠지 시즌 투코필의 앰퍼샌드 남조림 커플 네. 부활 꼭 가자잇 물결표 다주 역대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해주세요. 힘내고 네. 또 너무 축하해서 고마워. 네. 고마워. 나 네 생일. 조림이 소원도 들어줘야지. 꼭 기억하고 있을게. 네. 너 소원이 있으면 말해. 지금 여기서.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한 방송이었다. 조림아 정말 고마워. 조심해서 들어가. 너 소원 있으면 말해. 소원이요? 어. 12월 달에 공연할 때 오빠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12월 공연? 네. 응. 갈게. 네. 12월 달 공연에 가면 되지? 네. 응. 무조건 갈게. 네. 나 혼자? 네. 와주셔서 참석해주시면 나 혼자라도, 응, 꼭 갈게. 네. 많이 남았네, 아직. 네. 응. 그래. 꼭 갈게요. 약속하고. 무슨 일 있어도 갈게. 네. 무인도도 꼭 하자잇 빠지도 꼭. 뭐 여름 오고 다 하니까, 그때 뭐 얘기하면 되죠. 네. 응. 알았어. 감사합니다. 우리도 간대. 티켓 돌려면. 네. 정말. 내가 남방현들 데려갈게. 우리도 데려가. 데려갈게. 감사합니다. 아무튼 두림이 데려와주고 올게요. 근데 감사합니다. 예? 뭐 또 나 빠진 거 없지? 네. 12월 결혼식인가요? 축의금 별풍선인가요? 한 시간도 안 됐다고? 아니야. 그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간을 꼭 다 채우고 그런 게 없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처음으로 너에게 고백했더니